자,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똑같은 책이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def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표시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예습 숙제를 낸다 했죠, 수업할 때. def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다가 동이라고 칠 거예요, 동. 언니 계세요? 동 이렇게 치면 이건 동의어를 찾아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진 말들.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럼 이건 예문을 찾아오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느냐?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컴퓨터로 해도 상관없고요. 데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뭐 def, dom 이런 말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쭉 나오네요. def를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def를 누릅니다. 그렇죠. 뭐 발음을 모르겠으면 Deaf. 이렇게 들어보면 되겠죠? 미국식과. Deaf. 오케이. 뭐 여기 보면 동사형 def은 명사형 deafness, 형용사형 deafish, 부사형 deafly 이런 것도 있대요. 이거는 귀가 먹다 하겠죠? 그러면 귀먹음이겠죠. 귀먹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뭐 귀가 먹어서 뭐 이런 거겠죠. 얘가 귀가 먹어서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반대말 유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비슷한 말 찾아봐라. 동이라고 치면 동의어, 유의어 같은 말이에요. 뭐 hard of hearing이 동의어래요. hard of hearing. 그다음에 without hearing도 동의어래요. stone deaf도 동의어래요. 더 보고 싶으면 더보기 눌러서 hard of hearing, without hearing, stone deaf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아직 알 필요 없는 거고요. 한요 정도 단 되는 것들은 동 조사해오라 했을 때이 중에 하나 골라서 조사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라고 했죠. 예 예문은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있습니다. 뭐 she was born deaf 이런 게 있네요. 그렇죠? She was born deaf. 아니면 뭐 문장을 꼭안 했대요. 이거 become deaf나 go deaf란 말. become deaf, go deaf 같은 뜻이다 이런 뜻이고요. the deaf는 이런 뜻이래요. 예문 뭐 이런 것도 있네요. Television subtitles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텔레비전에 나오는 subtitles, subtitle 이게 subtitle죠. subtitles는 for the deaf and the hard of hearing. 누구를 위한 거다? deaf and hard of hearing을 위한 것이다. He was deaf to my request for help. Okay, he was deaf. 그는 귀먹은 척했다. 뭐에 대해서? To my request. 나의 request에 대해서. 뭐 해달라는 request? Help 해달라는 request에 대해서 deaf한 척했다. 이런 예문들이네요. He was deaf to my request for help. 이 중에 예문을 이렇게 조사해서 써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쭉뭐쭉할 거고 뭐 이거 해석해와라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 이제 문법적 지식이 늘어나면 그러고 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에 뭐뭐뭐뭐 해와라 한건 그건 숙제예요, 숙제. 그니까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녹음 숙제 할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녹음 숙제 할때 이렇게 빈칸이 있는 건 어떻게 하냐? 그냥 빈칸 있는 부분은 blank라고 읽으면 blank, 빈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Edison later said he blank. Why? He couldn't listen to other people. This meant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Instead, he could give all of his thoughts to his work. 쭉 읽고 녹음해서 보내면 되고 녹음하는 숙제에 대해서 마찬가지 유튜브 보다 보면 설명 나오니까요. 아, 귀찮은 숙제. 그럼 얘는 예습할 때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습할 때쭉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 나오니까 문제 풀어서 수업하러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선생님 숙제 내고 나서 나중에 오늘 리더스뱅크 하자 이런 꺼내서 여러분들이 조사해 왔는 것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def 예문 뭐 있디? 물어볼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습디다 선생님이 얘기한대요. 리더스뱅크를 이렇게 수업 시간에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뉴런은 여러분들 지금 EBS 있죠? EBS 어플로 하고 있는데 거기 마찬가지 요거를
찾아보면 이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검사는 상담선생님한테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안할 거야. 뭐 유런 영어 1 할까? 중학 강좌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강좌 한 건. 들어가서 빼보면 주간 신청 누르면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뉴런 영어 1학년 첫 번째 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의 영어 길잡이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학생이 되면 매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말 지나고 첫 번째 오는 날 제출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만, 이거는 뭐 선생님이 어디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최소한 한 챕터 정도는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채점 하시고요, 참. 채점 안 하고 그냥 덜렁 오는 친구들이 있던데, 쭉 공부하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뭐 선생님 많이 틀렸다고 혼내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답지 보고 뺏기고 뭐 이러면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아시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풀어보고 채점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해되죠? 네. 예. 뭐 질문사항 있습니까? 네. 없을 하도 잘 설명해서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듣기 교재는 아직 EBS에서 준비가 안 돼서 준비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스뱅크는 수업시간을 하는 거고 정리하자면 리더스뱅크 아까 수업시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EBS 중학 유런영어하고 그 다음에 듣기 교재 선정되는 거 두 가지는 자기주도적으로 해서 매주 첫 번째 오는 수업시간에 전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오늘은 수업 내용은 중등 필수 영어 2구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퀴즈 100점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4번. 그래서 26일 날 했고 25일 날 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성빈이는 안 했으니까 스피드 퀴즈 100점 받고 가시면 되겠고요. 2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놀러 갔다 왔더니 선생님 또 살짝 또 하는 방법을 또 살짝 바꿨죠. 그쵸. 얜 똑같지가 않죠, 선생님. 선생님 똑같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조금씩 조금씩 자꾸 바꿔. 쓸데없이. 귀찮게. 그쵸.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 주기식 동사 3구간 말하기 시험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words in context 수업한 문장은 말하기 시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덜 했는 것들 끊어 읽기 번역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익혔죠? 오케이. 스피드 퀴즈 100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단어. 오케이, 성빈이, 에구, 많이 지났네요. 자, 보면은, 이게 언제 냈던 숙제냐면, 26일날 냈던 숙제죠? 26일날 숙제 보면은, 여기 숙제 쭉쭉쭉쭉 돼 있고, 뭐, 이날, 단어에 대해서 스피드 퀴즈 하나 했으니까, 26일부터 30일 전까지, 30일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26일부터 30일 사이에 100점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에헤이, 이강이 없네. 이강이하고 성빈이 남아서 학습하시고 있습니까? 해당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 구간. 13개씩이 아닌데. 오케이. 그래서 종이 한 장이 뭐죠? Shit. Shit죠. 오케이. 그래서 take out은 꺼내는 거죠. 종이 한 장을 꺼내고 그 다음에 쓰레죠. 뭐를 너의 이름을 그 종이 위에다가 됐습니까?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Take out a sheet of paper. 그리고 이름을 그 위에 쓰세요.
and write your name on it. 이런 문장이었죠. Sheet of paper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귀찮은 게 자꾸 나오네. Okay, composers네요. Composers like Mozart and Bach wrote some of the most popular symphonies in the world. 안 되겠죠? 그러니까, okay, 그래서 composer가 뭘 것 같아? Composer 누구와 같은 composer? Mozart and Bach와 같은 composer들이 뭐 했대요? wrote 했대죠. 무엇을? Some of the most popular symphony를 어디서? In the world. Okay, 그래서 composer가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곡가죠. 됐습니까? 모차르트와 바흐, 바하 알죠? 바하 뭡니까? 유명한 옛날 아저씨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이렇게 해갖고 있는 아저씨 있어요. 바흐 아저씨 얼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아저씨입니다. 욕심 많게 생겼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는 아저씨인데요. 유명한 곡을 많이 썼대요. 요한 뭐 독일의 작곡가, 저 독일의 German composer래요. German composer.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썼다. 뭐를 몇 가지를 썼대죠. 뭐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교향곡들 중 몇 가지를 썼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까? 오케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Composers like Mozart and Bach wrote some of the most popular symphonies in the world. 그러니까 나 my boy is a very special woman입니까? my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엄마 매우 특별한 여자야. My mom is very special woman. 오케이. 특별하시겠죠. 그 다음에 apology가 뭘 것 같아요? apology. 아무도 모른다. apology가 뭔지 나는 관심도 없고. 사과죠, 사과. 됐습니까? accept의 뜻은 뭡니까? accept. 받아들이다. 그래서 내 사과 좀 받아줄래? 이 말이죠. 내 사과를 받아줄 거니? Will you accept my apology? 하면 되겠죠. Will you accept my apology? Apology가 뭐라고요? 사과. 됐습니까? Accept 해주겠니? 말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In the bathroom이겠죠. 손 씻어라. Wash your hands. 화장실에서 in the bathroom. 그 다음에 오케이. 이거 방망이죠. 박쥐란 뜻도 있지만 그렇죠? 방망이와 그리고 장갑은 야구의 뭡니까? equipment죠. equipment의 뜻은? 됐습니까? 방망이와 장갑은 야구 장비입니다. bats and gloves are baseball equipment. 됐습니까? equipment죠. 그 다음에 I want to go to a 무슨 무슨 restaurant. I like pizza and pasta. 그래서 피자하고 파스타는 어느 나라 음식이야? 이탈리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탈리, 이탈리 나라 이름은 이겁니다. 나라 이름은 이렇게 쓰고요. 이탈리라고 하죠. 이탈리. 우리는 이탈리아,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이탈리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얘는 코리언이랑 비슷한 거야? 코리아랑 비슷한 거야? 그렇죠. 그럼 이탈리아는 뭐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코리안. 코리안의 뜻은 한국의, 한국인, 한국어 이런 뜻이 있고, 그러면 이탈리아의 뜻은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어 이런 뜻들이 있겠죠. 여기서 이탈리아의란 뜻이죠. 오케이. 나는 그래서 이탈리아 음식점 가고 싶어. I want to go to an Italian restaurant. 나는 피자랑 파스타를 좋아해. I like pizza and pasta. 맞습니까? 뭐 스파게티 같은 걸 pasta라 그러고. 그 다음 The more of the famous artist. famous artist가 뭐죠? 유명한 예술가. 그래서 the work겠죠. 아, the biography군요. 오케이. 그래서 biography가 뭐든 거예요? biography. 오케이. 전기라고 나오죠. 전기. 그렇죠? 저기 콘센트에서 나온 전기 말고요. 여기에서 전기는 일생 동안 있었던 일을 글로 써놓은 걸 전기라고 해. 위인전이라고 그러냐? 위인전. 그 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오그래피. 오케이. 그래서 유명한 예술가의 전기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유명한 예술가의 전기. The biography of the famous artist. 그렇습니까?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입체파 화가 누가 있습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 입체파 화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피카소죠, 그렇죠? 그런 사람의 미인전을 보고 뭐라 한다? The Biography of the Famous Artist. 그렇습니까? 다음에 Largest Furniture Store in the City네요. Okay, Furniture가 뭐죠? Furniture가 뭐죠? 가구죠, 가구 이런 거, 책상, 걸상 이런 거. 그러니까, Okay, Largest가 뭐예요? Largest. 가장 큰이죠. 그러니까 마리가 뭘 한대요? 여기 들어갈 말은 뭐든가요? 그렇죠. runs죠. runs. 여기에 run의 뜻은 달리다가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도 있대요? 운영하다, 경영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마리라는 사람이 경영합니다. 가장 큰 가구 가게를, 스토어 가게죠. 어디에서? 도시에서. 됐습니다. Mary runs the largest furniture store in the city. 라고 말했습니다. 오케이. Run.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마리는 운영합니다. Mary runs. 무엇을? The largest furniture store in the city. 아, 그 다음에 뭐 이거 나와 함께겠죠? 그렇죠? 나와 함께가 뭐예요? With me죠. 나랑 같이 춤춥시다. Dance with me, please.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어디 출신이죠? 그렇죠? 너 어디 출신이니? Where are you from? 장소 궁금할 때 where 쓰죠.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오케이, 그 다음에 crack이 뭐든 거야? Crack. 그래. 금이죠, 금. 금 간 거. 금이 있대요. 그렇죠? 어디에? In the tube인가요? 튜브에 금이 가 있다 말고. 그렇습니까? 튜브에 금이 가 있어요. There is a crack in the tube. Leak. 뭐하다? 세다. 그래서 그것은 새고 있는 중입니다. So it's leaking. There is a crack in the tube. So it's leaking. Okay.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여러분 잘 학습하실 거라고 이거. 아 여기 예문은 잠깐 봅시다. No ship can leave port. Port가 뭐든가요? 에어포트는 공항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포트는 뭐겠어요? 한국겠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어떤 배도 뭐 할 수가 없다? leave 할 수가 없다, 떠날 수가 없대죠. 무엇을, 항구를, 어떤 웨더에 in? 그렇죠, extreme weather죠. extreme의 뜻은 극심한, 지독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extreme 맞나요? 아, storm이군요. 그렇죠, storm이 마찬가지죠. extreme은 여러분도 아직 안 했죠? 스톰이, 태풍이 부는 그런 날씨에 그 어떤 배도 항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No ship can leave port. 태풍이 부는 날씨에 in stormy weather. 네, 그 다음에 debate. debate의 뜻이 뭐든가요? debate. 뭐 하다? 이거 하다죠, 그쵸? 맞습니까? Some people이 debate 한대요. 뭐를 두고, weather는 뭐냐면, 뭐인지 아닌지죠. 선생님, weather 날씨 아닙니까? 옛다 날씨. 이거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겠죠. 이건 날씨고요. 이건 뭐인지 아닌지. Whether the station is waste of money인지 아닌지. waste가 뭐예요? waste. 낭비. 돈 낭비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역을 짓는 게 말고 그 역을 만드는 게 돈 낭비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들이 뭐 한다? 토론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토론합니다. Some people debate. 그 역이 돈 낭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whether the station is a waste of money. 그러니까 debate 같은 단어는 이제 중학교에서 많이 나오게 될 단어니까 아,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 수준까지 알아야 되는구나.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ndle. 나는 handle 할 수가 없대네요. 뭐를? All of this work를. 어떻게? By myself. I need some help. By myself는 나 혼자란 뜻이죠. 여기서 handle의 뜻은 다루다, 처리하다란 뜻이죠. 그렇습니까? 나는 이 모든 일을 나 혼자 처리할 수가 없어. I can handle all of this work by myself. 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해. I need some help.
다루다 처리하다 handle. I can't handle all of this work by myself. 오케이, 지멋대로 막 지나가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바꿔가게 되면 wire. 오케이, wire의 뜻은 전선 이런 뜻이죠. connect 뭐하답니까? connect 뭐하다? 연결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equipment 아까 나왔던 거네요. equipment 뭐예요? 장비. 얘를 어떻게 읽고? incorrectly. incorrectly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결했습니다. I connected. 무엇을? The wire를. 누구에게? To the equipment에게. 어떻게? incorrectly. 내가 전선을 장비에 잘못 연결했단 말입니다. So,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it didn't work. 그것은 뭐 하지 않았다? 작동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저는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그 기계에 잘못. I connected the wire to the equipment incorrectly. 그래서 그것은 작동 안 했어요. So it didn't work. 됐습니까? 전선 잘못 연결하면 작동 안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히스토리겠네요. 얘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우리는 몇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그렇죠. 미국은 해봤자 3,400년 밖에 안 됐죠. 제가. 오케이. 한국은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Korea has a long history. 자. 그 다음, act인가요? 그래서, like, fool이 뭐예요, fool? 됐습니까? 그래서, 바보처럼이죠, 바보처럼.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 Don't act like a fool. 됐습니까? Don't act like a fool. 바보짓 하지 마, 이 말고. 그 다음에, 이건 law인가요? 아, 아닌데요. 아니네요. 이게 뭐죠? 오케이. 그래서, 뭐에 대해서, 상품을 테스트하는 거에 대해서 뭐에 동물들에게 동물들에게 상품을 테스트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뭐다? 아, 캠페인이다. 어떤 단체에서 이런 캠페인 하나요? 무슨 단체? 이런 단체 있죠? 됐습니까? Okay, against 반대하는입니다. 반대하는 뭐 하는 것에 시험하는 것에 무엇을 시험한대요? 제품이죠, 제품. 누구에게? 동물들에게. 됐습니까? 그것은 캠페인입니다. It's a campaign. 뭐에 반대하는? Against testing products on animals.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캠페인입니다. 동물들에게 동물 실험을 하지 않도록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라고 뭐 하고 있다? 캠페인을 벌리고 있다. It's a campaign against testing products to animals. 그 다음에 뭐 하우스인가? 홈인가? 엔바이러먼트군요. 그래서 엔바이러먼트 또 나왔어요. 엔바이러먼트 뭐였어요? 환경이죠. 됐습니까? 우리는 지켜야만 한대죠. 무엇을? 우리들의 환경을 어떻고 어떤 상태로?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됐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We need to keep our environment clean and safe. 그니까 환경을 지킵시다. 환경 보호합시다. 라는 얘기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오케이. 이거 왜 숙제 안 하는 거 하나 있죠? 스피드 퀴즈 100점 하고, 녹음 숙제 안 하고 있죠? 녹음 숙제도 하시고요. 집에서 왜? 시간이 없어? 응? 너? 집에서 시간이 없냐고. 어제는 없었어. 주말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숙제였는데 계속 시간이 없었어? 놀러 갔다 왔어. 아, 놀러 갔다 왔어. 그렇죠? 놀러 가서도 시간이 없었어? 휴대폰 밖에는 없었어. 아니야, 충전할 때도 없었어? 밤에 12시쯤 충전했어. 아, 할 수가 없어. 녹음도 남아서 하고 가면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불규칙 동사. 구간은 3구간이군요. 오케이, 얘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words in context.
오케이. 이거 뭐였더라? My tongue. My tongue. 그렇죠? 이건 뭐였더라? When I talk. 이건 뭐죠? Make different sounds. 그렇지. My tongue helps me. My tongue helps me. Make different sounds. Make different sounds. When I talk. Talk.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일단, 너의 혀가 사용된다? Your tongue is used for tasting, not for smelling. Not smelling. Your tongue is used for tasting, not smelling. 그 다음에, 이거, 일단. A beak is sometimes called a bill.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Shave. 그렇죠. Shave였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였죠? Eating habit. Eating habit. 이거는 environment.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 shape of a bird's beak is adapted to its eating habits and its environment. 다 같이 the shape of a bird's beak is adapted. The shape of a bird's beak is adapted to its eating habits and its environment. 라는 문장이었죠. The shape of a bird's beak is adapted to its eating habits and its environment. Okay. 그다음 문장은 이게 뭐였더라? Growth였죠. Growth. 그렇습니까? Okay. 이건 뭐였더라? Fluffy였죠. 아, 그 다음 이건 뭐였더라? Outer covering. 이거는 두 단어로 되어있죠? Makeup. 근데 지금부터 어떤지 시작한다? That makeup. 됐습니까? 다시, a feather is one of the fluffy gloves. Feather is one of the fluffy gloves that make up the outer covering of a bird. That make up the outer covering of a bird. 그 다음에 이건 뭐였죠? 그러면 네가 소비할 때 when you spend money you buy something. So when you spend money you buy something. 그 다음에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if you spend all your money on candy, if you spend all your money on candy, you can't buy a toy. You can't buy a toy. 그 다음에 이건 뭐였죠? 깊은 deep, 얕은 웅덩이는 웅덩이는 puddle였죠. 다 같이 a lake is deep, a lake is deep, but a puddle is shallow, but a puddle is shallow. Lake is deep, but a puddle is shallow. A lake is deep, but a puddle is shallow. Deep과 shallow는 반대말이다라고 읽히기 위한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다 F로 시작하는 fit이죠. 그 다음에 서랍들 the drawers 하면 되겠죠. 다같이 I can fit many clothes in my dresser. I can fit many clothes in my dresser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I can fit a lot of clothes in my dresser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Okay, a lot of는 many하고 비슷한 뜻이고요. 예, 이건 뭐였더라? Basement였죠. 뭐뭐 위에 above, 뭐뭐 밑에 below. 나 같이 a basement is above the ground. 아 미안, below the ground, not above it. A basement is below the ground, not above it. 예, 그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Grade. 그다음에 평균이 뭐였어? A로 시작하는 average. 됐습니까? 그러면 평균 위에 above average죠. 오케이. 그래서 her grades are above average. Above average or better than most students. Or better than most students. 그다음에 after looking 뭐 all over the house. 자, 그가 안심했었다가 뭐였더라? He was relieved to spot his keys between the couch cushions. After looking all over the house, he was relieved.
뭐 해서 to finally spot his keys between the couch cushions. 이런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이건 이게 뭐였더라? 뭐요? Not it. 됐습니다. 오케이. Even though it is hard to see. Even though it is hard to see. Okay, if you spot an eagle in a distance. 다같이, if you spot an eagle in the distance. If you spot an eagle in the distance. 너는 뭐한다? You notice it. 비록 그것이 뭐로, 와, 보기 힘들어 보일지라도 even though it may be hard to see. 오케이, okay, 여기부터 이어서 하면 되겠네요. Okay,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나같이 When you rip a piece of cardboard, when you rip a piece of cardboard, you tear it, tear it. Okay, rip apart 때문에 나온 거겠죠? Rip, rip apart 뭐였어요? 갈갈이 찢다 했죠. Okay, 카드보드가 뭐였더라? 마분지. 됐습니까? Tear가 뭐였더라? 찢다. 그렇죠. 얘를 tear라고 읽으면 뭐라 그랬더라? 눈물. 그렇죠. 얘를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에서 tear, 눈물, tear, 찢다. 그래서 누가 뭐 할 때, when you rip 할 때 무엇을? A piece of cardboard를. 당연히 넌 뭐 하는 거다? You tear it. 이 문장은 왜 나왔냐? rip하고 누구하고 rip하고 tear는 어떤 말이다? 동의어다, 유의어다. When you rip a piece of cardboard, you tear it. When you rip a piece of 네가 무엇을 a piece of cardboard를 a piece of cardboard를 이게 뭐라고요? cardboard를 뭐 할 때? rip 할 때 you tear it 하는 거다. 왜 이렇게 다 잘하는지 자, okay, when you rip a piece of cardboard, you tear it. 뭐라고요? When you rip a piece of cardboard, you tear it. Tear가 아니라 tear라니까. Okay,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If you put too many things in a paper bag, it will rip. 됐습니까? Okay, paper bag이 뭐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 네가 뭐 한다면, if you put 한다면, 무엇을? Too many things를. 어디다가? In a paper bag. 그러면 얘는 뭐 대신 왔냐? The paper bag 대신 왔죠.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할 때 뭐 쓴다고? The paper bag이 뭐 할 것이다? Rip 할 것이다. 됐습니까? If you put 한다면 무엇을? Too many things를 뭐 한다면, put 한다면, 어디다가, in a paper bag에다가, put 한다면, it은 will rip 할 것이다. 오케이, 됐나요? 만약 네가 넣는다면, if you put too many things in a paper bag, it will rip.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다음 읽어볼까요? If you go on a trip without a companion, you go alone. 그래서 go on a trip이 뭐라고 하는 거야? Go on a trip 여행 떠나다. Companion이 뭐였어요? 동행자, 친구죠. 그렇죠. Friend하고 비슷한 뜻이죠. Alone이 뭐였어요? Alone 어찌 혼자 됐습니까? 외롭게. Okay, if you go on a trip 한다면 이 말이죠. If you go on a trip 한다면 without a company 어찌 go on a trip 한다면 without a companion. without의 뜻이 뭐예요? without 뭐뭐 없이 뭐뭐 하지 않고서 go on a trip 한다면 너는 뭐 한다? you는 go 하는 거다. 어찌 go 하는 거다? alone. 그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네가 여행 간다면 if you go on a trip. 만약 네가 여행 간다면
Without a companion. 동행자 한 명도 없이 without a companion you go alone. 자, 그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Many people were without or lacking power after the storm. 그러니까 예, 얘는 좀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고칠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죠? 오케이. 그래서 뭐하고 without하고 뭐하고 lacking하고 어떤 뜻이다? 같은 뜻이다. 그렇습니까? 네? synonym. 아버지는 반대말이고요. 오케이. 누가 뭐였대요? many people이 있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어떻게 있었대요? power 없이, 전기 없이 있었대죠. 그렇죠? 언제? 그렇죠. 태풍이 친 다음에 말이죠. 그러니까 태풍 때문에 모든 전기에 관련된 시설들이 다 못했다. 그렇죠? 다 못했다. destroyed 돼버려서 전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Many people were 전기 없이 without power or lacking power. 그러니까 언제? After the storm. 그러니까 After the storm에 어떻게 without power, lacking power 뭐였다? were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many people were without power or lacking power 언제? after the storm 그러니까 okay. 무슨 words in context 지났고요. 드디어 이 책이 다 끝이 나네요. 이게 뭐였더라? Different. 그렇죠, different. Different. 이렇게 볼까? 이거는 difficult, hard. Difficult. 이거는 adapt. Adapted. 어떤 시? adapt가 적응시키다야. 됐습니까? 하다시야. 그러니까 adapt가 3단면시 어떻게 한다? 규칙 변화니까 adapt, adapted, adapted. 두 번째 해석은 적응시켰었다고. 세 번째 해석은 입장 바뀐 어떤 적응된.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였습니까? Eating habits. Eating habits. 이거는 environment. Environment. 그다음에 F로 시작하죠? Fluffy. 그다음에 얘는 G로 시작하나요? Growth. Growth. 오케이. 얘는 두 글자네요. Makeup. Makeup. 오케이. O로 시작하는 outer. C로 시작하는 covering. Covering. P로 시작하는 puddle. S로 시작하는 shallow. Shallow. 그래서 이거 들어간 문장 혹시 기억나요? Adapted. The shape of a bird's beak is adapted to its eating habits and its environment. 아, 그다음에 얘는 좀 어려웠는데. A feather is one of the fluffy growths that make up the outer covering of a bird. 오, 그렇습니까? 그 다음, 얘 들어간 문장 기억나나요? A lake is deep, but a puddle is shallow.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난번 숙제는 여기 26일 거 보시면 됩니다. 26일에 숙제라고 써 있는 거 중에 안 한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